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너굴파파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너굴파파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계실 때 바로 귀신을 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군대 괴담은 꿀잼이죠.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불빈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너굴파파님, 고맙습니다. 오늘 너굴파파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공포를 또 좋아하신다면 또 즐겨 들으시는 군대 괴담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허. 군대에서 또 귀신을 보셨다는 것 같은데, 어디 뭐 부대인지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Let's get it! 저는 지금 들려드릴 이 이야기를 그동안 부모님도 그렇고 제 아내한테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다는 거를 이제 돌비님과 시청자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왜요? 그게 이제 이야기에서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2011년도에 제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군복무를 했었어요.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2011년 11월쯤이었고, 초겨울이었거든요. 제가 10년도 9월 군번이라서 표창이나 이런 걸 받아서 조금 동기들보다 한달 빠르게 조기 진급을 했었어요. 오, 예. 네, 그래서 당시에는 뭐 꺽상이라고 하면서, 무대 내에서는 이제 실세나 권력이 가장 강한 이런 시기였거든요. 네. 네, 그때 저는 한계 분대 분대장이었고, 근데 이제 문제의 엽소대 신병 중에 자기가 귀신이 보인다고 스스로 말하는 신병이 들어오게 돼요. 오, 예. 근데 전 솔직히 이걸 속된 말로 뺑끼라고 하죠. 관심 받고 싶어서 좀 이런 느낌도. 네네, 그런 것도 있고, 남들보다 쉬운 일만 하려고 하고, 힘든 일은 하기 싫고, 꾀병 부리거나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네, 뺑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솔직히 그후 이미 뺑끼 부리는 줄 알았어요. 네, 귀신이라는 걸 믿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FM대로 안 하니까, 저는 그 후임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 후임을 좋아하는 부대원들조차 거의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 11월에 어느 날, 저희 부대가 이제 옆중대랑 합동훈련을 하게 됐고, 초소 근무 확장을 해서 모든 부대원들이 2인 1개조로 순찰조가 편성이 돼요. 예. 한 조에 2명씩인 거죠. 그래서 고참들과 이제 후임들을 2명씩 묶는데, 위에 고참들이 전부 짬순으로 고르다 보니까, 제가 가장 막내 분대장이기도 했고, 어쩔 수 없이 그 귀신 보는 병사랑 제가 한 조가 돼요. 예. 솔직히 시작부터 답답했거든요. 네. 그렇게 훈련이 뭐 우여곡절 끝에 시작이 됐고, 부대원 전체가 이제 해떠 있을 때막 정신없이 훈련 임하고 막땀 흘리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날 저녁이 됐고, 저랑 그 후임은 이제 부대 주변 순찰 돌고 경계 근무를 서게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때 당시 부대장님 지시가 있어서 각 소대별로 가장 발빠른 친구들을 소집해가지고 거수자나 난파 간첩으로 위장시켰고, 네. 네, 일반 훈련받는 부대원들이 그 사람들을 포박하거나 제압하면 휴가증을 포상으로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훈련. 네, 그러면 이제 다 기를 쓰고 잡잖아요. 그렇게 수색에 집중을 하고 저는 되게 예민해져 있었는데, 이 후임이 지금부터 시작인 게 순찰 시작과 동시에 저한테 너굴 상병님 저 머리가 너무 아프고 속이 안 좋습니다. 역한 냄새가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죠. 안 그래도 귀신 본다는 소리도 들었고 거짓말인 것 같고 하니까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 애지간해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내랑 있을 때 뺑끼 부리다가 걸리면, 진짜, 훈련 끝나자마자 니 위로 내 밑으로 다 집합시킨다.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걔가, 아닙니다. 진짜 너무 괴롭습니다. 딱, 진짜 5분만이라도 쉬면 안 되겠습니까?
괜찮아지면 진짜 남은 훈련 열심히 받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속으로는 이게 진짜 백급이네 이러면서도 표정이 너무 애처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예. 네, 그래서 속는 셈 치고 뭐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저기 창고 뒤편 가고 담배 하나 피고 올 테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어디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 숨어가지고 좀 앉아서 쉬고 있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임이 뭐 아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후임 뒤로 하고 저는 창고 뒤편으로 가서 이제 담배 한 대를 천천히 피고 다시 후임을 찾으러 나왔어요. 거리가 채 얼마가 되지 않아요. 창고 뒤편부터 원래 있던 곳까지 해서 한 20m?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럼 딱 나왔는데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 근처에 있으라고 했는데 숨어 있으라고 했지만 근처에 있으라고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주변 다 샅샅이 뒤졌는데. 예. 처음에는 안 보이니까 어이가 없다가 내 말을 안 들었네 이 새끼가 하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고 조금 더 그 친구를 막 찾다가 도저히 안 보이니까 솔직히 살짝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얘 설마 나 말고 다른 선임들한테 하도 갈구먹다 보니까 촬영했나? 네, 촬영하거나 와. 혹시나 아주 혹시나 그러면 안 되지만 나쁜 생각을 한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뭐 포상 휴가고 나발이고 이거는 얘부터 찾아야 된다. 영장이지. 예. 네. 2인 1개조인데 얘가 잘못되면 온전히 제 책임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울기 직전 상태까지 돼가지고 속으로는 진짜 제발 사람 많이 써라. 내가 어떻게든 빨리 찾아줄게. 사람 많이 써라. 이러면서 막 빠른 걸음으로 막 이곳저곳 다 뒤지고 있었어요. 부대 내를. 저는 그때 이미 어느 정도 군생활 했었으니까 부대 내 모르는 곳이 없었거든요. 다 찾다가 안 보여가지고 거의 반쯤 포기하고 있는데 부대 내에 창고보다 더 깊숙한 안쪽에 한 10수년? 그 전부터 사용을 안 한다고 했던 그 구관사가 있어요. 관사가 뭐냐면 이제 부대 대장님들이나 간부님들이 숙소로 사용하시는 건물입니다. 그냥 주택같이 생겼어요. 그냥 부대 내에 군인들이 사용하는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흉가, 폐가처럼 거의 버려져 있다시피 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관사 입구가 자물쇠, 그것도 열쇠도 잃어버리고 없어진 녹슨 자물쇠로 항상 잠겨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곳을 부대 내 영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신경을 안 썼던 곳이에요. 그랬던 곳인데 당연히 그래서 저는 그곳을 뒤질 생각 자체를 안 했죠. 그쪽은. 그 후임이 그 분명히 자물쇠로 채워져 있던 그 입구에서 그 철문을 끼익하고 문 열고 나오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래긴 했는데 아 너무 놀라 있었으니까 아 진짜 다행이다 살아있었구나 생각하면서 그한테 다가갔어요. 분명히 욕을 하고 혼냈어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도저히 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얘가 혹시나 나쁜 생각이라도 했었던 거라면 안 되니까 잘 타일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어디 갔다 오노 찾는다고 온 부대를 몇 바퀴를 뺑뺑이 돌았는지 아나 말이라도 하고 가든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상함을 전혀 못 느꼈거든요. 거기가 자물쇠로 잠겨있던 구관사였는데 거기를 걸어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저는 이상함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냥 그 친구를 찾았다는 안도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딱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 후임이 진짜 아무 그 말에는 대꾸도 안 하고 난데없이 너구리 상병님 우리 부대에 귀신 많은 거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뭐야? 밑도 끝도 없지. 근데 전 대답도 못하고 얼어붙었죠. 근데 얘가 이제 계속 말을 이어가는 게 저기 물탱크 밑에는 지뢰를 밟았는지 옛날 군복 같은 걸 입었는데 한쪽 발목이 없는 귀신이 있고요. 그 옆에는 그 귀신 부축해주고 있는 똑같은 군복 입은 귀신이 있고요. 1번 창고 앞에는 하의는 벗었고 상의는 다 구멍나고 여기저기 기어진 저고리만 입은 어린아이 귀신 있고요. 우와. 국기계양대 옆에는
사극 같은 데 나오는 망나니 같은 그런 행색하고 사람보다 큰 칼을 들고 있는 귀신이 있고요. 이러면서 막 계속 뭔가 한 곳 한 곳 응시하고 가리키면서 저게 어떤 귀신이 몇이나 있다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후임이 군대에서는 다나 까를 써야 되잖아요. 말을. 네. 근데 분명히 계속 있고요, 있고요 하면서 요를 썼거든요. 네. 근데 저는 혼내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홀린 듯이. 그러다가 이제 아 지금 훈련 중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들길래 야 됐고 막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됐고 몸은 어떻노? 개한나? 힘들면은 저기 지휘통제실 가서 약이라도 받아물래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녀석이 이제 또 말을 무시하더니 근데요 너굴 상병님 우리 부대의 이 역한 냄새 다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알아요. 다 저기서 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관사 쪽을 딱 가리키더라고요. 아우,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귀 한 놈이 있는데요. 다른 잡귀들 다 잡아먹고 그 잡아먹는 법은 어떻게 배웠는지 이리 뛰고 저리 뛰어댕기면서 사냥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놈이 이제 먹다 배부르면 남은 거를 저기 집 마당에다가 다 쌓아두고 있었어요. 그게 썩는 냄새예요, 이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게 더 강해지면은 여기는 더 이상 군부대가 아니고 군부대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인간도 살 수 없는 땅이 될 겁니다. 예.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싹 다 돌고 제정신도 이미 아니고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입도 뻥긋 못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얼어 있었어요. 와. 그렇게 멍하니 있는데 얘가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마치다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확 제 쪽으로 딱 다가오더니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굴 상병님은 똑 닮은 수호신이 위해서 진짜 큼지막하게 막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분은 너굴 상병님 안 버립니다. 좋은 쪽으로만 도와주실 거고 지켜주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부터 딱 10년 뒤까지만 지켜주실 것 같네요. 그 뒤론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또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딱 말을 하더라고요. 딱 말을 마치더니 동공이 분명히 내가 보고 있던 그 아이의 동공이 탁 풀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눈에. 네. 그때 저도 이제 정신을 딱 차렸고 그래 막 알았고 막 이제 괜찮은 것 같으니까 우리 마저 수색하고 들어가자 하면서 수색을 마쳤어요. 부임을 데리고 그렇게 뭐 한 30-40분 정도 더 수색을 하다가 이제 마치고 따라 들어가는데 그 제 옆에서 따라갔다가 후임이 나지막하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딱 들어가기 직전에. 예. 노구 상병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뒤에 계신 분이 계속 지금처럼 강하게 지켜주시려면 이 사람 저 사람 떠벌리고 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절대로 안 됩니다. 10년 뒤에 노구 상병님한테서 떠나고 나면 그때는 상관없겠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첫 번째 얘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와, 꼭 10년이 지난 뒤에야 이제 발설을 해도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 상관이 없어진다. 이렇게 뭐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지키러 떠날 건데 그때는 얘기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아, 10년 동안 얘기하지 말라니까 얘기 안 해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가 겪었던 일인데 이거는 뭐 앞에 얘기랑 연관되어서 그 저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분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두 번째 얘기 들어갈게요. 이거는 2012년 때 제가 이제 병장으로 진급을 했죠. 소대원 중에 한 명이랑 초소 근무를 나갔다가 겪은 일이에요. 얘기 전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제가 지금 시들무 참여 직전에 돌비님 라이브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딱 그 뒷배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돌비님이 초이스 해주신 그 사진이 정말 저희 소소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이게 저의 그 초기예요. 아, 진짜 아, 대단하시네요. 예.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예. 네, 갈게요.
네. 폭이 정말 좁은 철제 계단이고 높은 초소였어요. 그리고 설명을 드리자면 초소에서 정면이 바로 앞에 분리수거장이 있었고 정면으로는 부대 막사가 보이고 오른쪽은 부대 담벼락, 그 너머로는 이제 하천, 뭐 시내 이런 게 흐르고 건너편은 산이었어요. 초소 뒤편은 앞에 얘기해서 나왔던 그 구관사 쪽 방향이었고, 초소 뒤편에서 오른쪽을 바라보면 부대 연병장이 보이는 그런 초소예요. 높다 보니까 뭐 부대 전경이 거의 다 보인다고 해야죠. 보통 초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수는 초소 안쪽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부사수는 초소 건물 밖에서 뒤편 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서로 등을 보인 채로 근무하는 형태거든요. 그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오후 10시 반에서 12시 근무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저녁이긴 해도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이고, 저녁 점호가 끝나자마자 근무에 투입되는 거라서 절대 졸음이 쏟아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근무 시간이 돼가지고 저랑 이제 초수 근무를 서게 된그 부사수 후임이, 그 후임은 이제 소대 내에서 진짜 매일 재밌고 밝고 선임들한테 아부도 가끔씩 잘하고, 네, 군 생활도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그런 친구였어요. 그냥 완벽한 친구. 네. 그래서 그 친구랑 항상 초소 근무를 들어가면 재밌었거든요. 네, 얘기가 마를 날이 없어요. 계속 실수없이 떠드는 거예요, 들어가면. 1시간 반을. 그럼 시간이 빨리 가지. 예. 아, 그렇죠. 빨리 가죠. 그래서 그 친구랑 뭐 서로 좋아하는 관심사도 축구였고 비슷했고, 그래서 축구 얘기를 한창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근데 뭐한 1, 20분 지났으려나? 그렇게 얼마 시간 지나지도 않았고 잠이 올 시간도 아니었으니까 예. 자정도 아직 한참 남았었어요. 11시도 채안된 시간이었고. 한참 얘기를 떠들고 있는데 분명히 저도 후임도 쉴새 없이 입은 안 쉬고 떠들고 있는데 눈은 제 눈은 한 곳만 딱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까지 제가 저기를 왜 바라보고 있는지 인식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 시선이 멈춰 있는 곳을 딱 인지를 한게 정면 그 부대 막사에서 초소 쪽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가로등 아래거든요. 그 가로등 아래를 빤히 제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입은 계속 그 와중에도 떠들고 있고.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고 그냥 저는 얘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아시려나? 그 순간적으로 그 집중이 청각에 돼 있다가 나도 모르게 그 집중력이 청각이 아닌 시각으로 서서히 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로등 바로 아래에 분명히 사람의 상체 같아 보이는 그림자가 보였거든요. 하체는 없어요. 그냥 상체 같아 보이는. 그래서 멍해져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후임이 그러는 거예요. 너굴병장님, 그거 올빼미입니다, 올빼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생각이 났죠. 아, 우리 부대 옆에 산에 올빼미들이 많이 살고, 이제 부대 담벼락이나 이런 데옆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고 하면 등치가 커가지고 멀리서 보면 앉아있는 모습이 약간 사람 상체처럼 보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저거 올빼미구나 하고 생각을 딱딱 하는 순간에 검은 그림자 같아 보였던 형체가 갑자기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네 발로 뛰면서 제 눈앞에 있는 그 길을 좌우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우와, 우와, 우와. 네 발로. 근데 제가 본 그거는 분명 사람이었거든요. 잊을 수도 없고 지금 얘기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떠오르지만 그 모습이 지금 다시 저한테 야, 그거 정체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거 사람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그건 사람이 확실했어요. 예. 그런데 분명 사람인데 네 발로 매우 빠르게 뛰어다니는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 같았거든요. 예. 우리 상상을 해봐요. 사람이 네 발로 땅을 디디려면 흔히 이제 말하는 푸쉬업 같은 자세? 엎드려 그렇죠. 뻗쳐 자세.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엉덩이가 아래로 처지고 다리가 일직선으로 쭉 펴지는 자세밖에 안 되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죠, 알죠. 그런데 그 검은 형체는 무릎이 반대로 접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안 되는 것처럼 그 네발 동물들
뒷다리가 딱 직각이 되어서 땅을 디딜 수 있잖아요. 그 뒷다리였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완전 사족보행을 위한 인간, 좀 이런 느낌으로. 네, 맞아요. 와. 저는 그 모습을 봤는데도 저한테는 그건 분명 사람이었거든요. 그만큼 확실하게 사람이라고 인식이 각인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머릿속으로 막 하던 와중에 정신이 갑자기 번쩍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뒤편에 이제 계속 얘기를 주고받고, 그때까지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후임한테, 야, 저거 뭐고? 니 저거 뭔지 알겠나? 라고 딱 물어보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물어보려고 이제 고개를 오른쪽 방면으로 진짜 살짝, 한 45도도 채 안 되게 살짝 돌렸는데 말을 하려고. 근데 제가 원래 바라보고 있던 그 정면 쪽의 느낌이 너무 싸한 거예요, 갑자기. 확 시원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입도 뻥긋 못하고 다시 고개를 원래 방향으로 딱 돌렸는데 그 순간이 1초도 안 됐거든요. 진짜 짧은 찰나였어요. 근데 그 초소 바로 옆 창문 쪽, 제가 서 있던 그 초소 바로 옆, 초소 건물 안에 옆쪽에 창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 창문 쪽으로 그 검은 게 내 발로 후다다다닥 올라와서 내 다리로 창틀을 딱 붙잡고 머리를 창 안으로 쑥 집어넣는 걸, 그걸 제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이제 너무 놀랬죠. 그래서 눈을 진짜 질끈 감았어요. 진짜 눈을 꽉 감고, 아, 제발 없어져 있어라, 없어져 있어라. 아, 제발 없어져 있어라. 이러면서 눈을 살짝 실눈을 떴어요.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예. 이제 그때는 뭐 말도 못, 얘기도 못했죠. 너무 얼어있고, 뭐 손이면 딱, 발이면 막 온몸이 땀으로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후임을 불렀어요. 안 보이길래 안심하면서. 야 땡땡아 땡땡아. 그러니까 후임이 살짝 놀란 목소리로 왜 그러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길래 아니다. 괜히 왠지 말하면 걔가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날까봐. 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고 다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막 떨다가 근무를 마치게 됐어요. 근무를 마치고 다시 이제 자러 들어가는데, 막사에 들어가는데 그 후임이 먼저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골병장님, 아 죄송합니다. 아까 부르셨을 때 사실 졸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진짜 머리 망치로 맞은 것처럼 띵 했던 게 뭐냐면, 예. 그 순간까지도 저랑 계속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 근데 걔 말로는 자기는 올라와서 10분도 안 돼서 계속 졸았대요. 말한 적도 없고 계속 졸았대요. 그래서 제가 부를 때 깼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부르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얘기는 빼놓고, 그 검은 걔는 빼놓고, 그 얘기는 빼놓고, 괜히 내랑 이런 얘기 했잖아. 걔 만나냐? 그러니까 안 난, 그런 얘기 한 기억이 없대요. 왜 부르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계속. 아, 그래서 아니라고, 그때 당시에는 괜히 그 얘기를 하면 얘한테도 그게 보일까봐. 네. 만약에 본다면 그냥 나만 보고 말자. 이런 생각으로 얘기도 안 했어요. 안 꺼냈어요. 그러고 근무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뭐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1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귀신 보는 후임. 그 후임이 저희 소대로 찾아와요. 예. 그러더니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원래 후임이 군대에서 후임이 선임을 그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네, 근데 뭐 부르니까 일단 갔어요, 제가. 갔더니 하는 말이, 노골 병장님, 그놈 보셨죠? 뭐를 말하는 거야? 그러고 저는 이제 모른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보신 거 다 압니다. 대낮이었거든요? 그놈 지금 부대 온 동네방네 다 뛰어다니면서 잡귀들한테 노골병장님 어제 자기가 놀래켰다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아 하고 떠올랐죠. 약 몇 개월 전에 훈련 때 그때 얘가 약간 반 넋 나간 채로 얘기했던 원기라는 그 나쁜 놈이
그놈이 그놈이구나 하고 느꼈죠. 이게 그, 두 번째 그 그치? 관사에서 그 귀신들 먹어갖고 갖다 뱉어놓는 개죠? 네네. 와 어떻게 하는데 후임은? 우리 그 이거는 제가 전역한 뒤에 알게 됐는데 그 전역한 뒤에 이제 간부님들하고 연락을 하세요. 간부님들이 핸드폰을 쓰시니까 네, 간부님들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귀신 본다는 후임의 어머님이 무당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보통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네. 저는 그게 거짓말이고 얘가 뺑기 쓰는 거라고 알았는데 진짜였던 거죠. 아니 그러면 후임 같은 경우에는 너굴파파님을 놀래켰다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걸 듣고 이제 부른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네. 이러면 안 믿을 수가 없지. 지금 파파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도 너무 놀랬는데 그 후임한테는 이제 뭐 내색은 못하고 야 그냥 우리끼리만 알자. 우리만 알자. 다른 애들한테는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 그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갔죠. 그러면 그 파파님에게 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네. 이야기가 이제 그 후임 분과도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도 이야기들이 있나요? 아니면 전 그 군대에서만 있는 건가요? 그 후임과는 안타깝게도 제가 전역한 이후로는 연락이 안 닿아요. 아. 네. 그러면 군대 이야기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군대 전역하고 아니, 이야기도 남아있는 건가요? 네, 군대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 오. 제가 군대에서 겪었던 기이한 일들은 여기서 끝나고 요거는 마지막으로 짧게 다른 얘기들도 있지만 네. 그 얘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고 하고 짧게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예. 이거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2014년도 여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얘기에서 이제 그때 당시 귀신 본다는 후임이 얘기해줬던 제 뒤를 지키고 있다는 수호신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분의 정체를 알게 돼요. 오, 예. 여름이었고 해는 막 지기 시작한 여름이니까 늦게 지겠죠? 한 7시 안에서 8시 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부산 사람이지만 울산에 살고 있었고 차를 타고 이제 저녁에 축구를 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가고 있었어요. 울산에서 부산으로 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정말 뭐에 홀린 건지 그냥 가만히 앞에 가던 차를 제가 때려 박아버려요. 어이구야. 예. 졸음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본 것도 아니었어요. 멀쩡히 가다가 뭐 자동차 급발진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멀쩡히 가다가 그냥 쾅 하고 박아요. 예. 제 차가 그때 시속 한 70km 정도 됐고 굉장히 빠른 속도였고 앞차는 시속 한 30? 좀 천천히 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말 그대로 그냥 날벼락 맞은 거죠. 앞차는 제가 그냥 뒤에 와서 그냥 쌩 와서 꽝 하고 박았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박으면서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정신을 잠깐 잃는다고 하잖아요. 사고 순간 기억이 안 난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또렷이 기억이 나요. 제가 부딪힌다 라고 인지하고 딱 그 쾅 소리가 들리기 사이 그 직전 찰나에 예. 분명히 차에는 저 혼자 타고 있었거든요. 내 차량 뒤편에서 하얀 손이 이걸 하얗다고 표현한다기보단 빛나는 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냥 제가 느낀 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천사 같은 손이었어요. 오. 천사의 손이면 이런 느낌이겠다. 이런 모습이겠다. 그 손이 차량 뒤편, 뒷좌석 쪽에서 쓱 나오더니 제 눈을 싹 가리는 거예요. 예. 두 눈을. 그러고 꽝 소리와 차가 거의 공중에서 몇 바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어휴, 예. 차가 완전 대파가 됐고 저는 그때 안전벨트도 하필이면 안 메고 있었어요. 아이고, 예.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제가 엄청 크게 다쳤어야 정상이잖아요.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거려야죠. 그렇죠. 최소 골절, 진짜 최소 골절이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사고 소식을 듣고 저희 부모님이 사고 현장을 갔다가 제 차를 확인하시고 병원으로 오시게 돼요.
근데 어머니 아버님 두 분 다 울면서 사고 난 제 차량을 보고 아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고 병원을 오셨는데 저는 굉장히 멀쩡히 뼈 하나 부러진 곳 없고 머리에도 이상이 없고 손가락 끝에 피멍만 살짝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앞차분들이 되게 많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제가 보험으로 해서 다 치료랑 다 이렇게 완료가 된 거이고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사고가 나고 제가 아버지께 그 사고 당시에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떤 되게 크고 따뜻하고 하얀 손이 두 눈을 가리더라. 근데 이게 두 눈을 가리는 느낌이 아니라 뒤로 당겨서 시트랑 꽉 잡아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 안전벨트 역할 같은 느낌으로? 네.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스물 이제 한 다섯, 여섯 그때였는데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저희 부모님의 아버지의 형제분들의 이런 내막을 잘 몰랐어요. 모르고 컸어요.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가 해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아버지한테 막내 동생이 있으셨대요. 원래 삼남미녀신데 막내 동생분이 이제 저한테는 제일 막내 삼촌이시죠. 스무 살 때 네. 영으로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모 두 분, 작은아버지, 저희 아버지 이렇게 네 분만 형제분이신 걸로 알고 컸죠. 그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막내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형님아, 부모님 지켜주겠다, 형님들 지켜주겠다, 누나들 지켜주겠다 이런 말은 못하겠다. 내가 그걸 그것도 안 되고 근데 형님이 나중에 아 나오면 가는 내가 언제까지고 지켜줄게. 와.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지켜주셨구나. 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군대에서 그 후임이 해줬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똑 닮았다고? 네. 그 아버지가 그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아기일 때 얼굴을 보는데 어릴 때 죽었던 막내 삼촌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 이야. 그렇고 네. 그 후임이 얘기해줬던 게 있어서 이제 10년 동안 얘기하지 말아라 들었던 게 있어서 아버지한테는 차마 그 말씀은 못 드렸는데 지금 제 뒤에 계신 것 같다 이 말씀은 못 드렸고 오늘에서야 이제 처음 얘기하네요 입 밖으로. 와 어떻게 보면 그거를 말을 해도 됐었고 뭐 그렇지만 그 후임이 분명히 가짜다 뭐 뺑기다 그런 게 안 느껴졌고 아 얘 진짜구나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진짜로 10년 만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절대 아무한테도 이제 아까 보니까 와이프 분에게도 말을 안 했다고 했는데 진짠가 보네요 그게. 네 와이프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 삼촌분이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그 네. 10년 뒤에는 다른 분을 지켜준다고 하는데 너굴파파님 자녀분을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자녀분 이렇게 계속 지켜주시는 걸로? 네 왜냐면 저희 아기가 작년 연말에 태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가 돼서 이제 패스로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아 이제 삼촌이 나 말고 내 아기를 지켜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나를 떠난다고 하신 거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야. 그래요. 지금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네.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무슨 뭐 저런 일이 있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로 이런 거를 모두 겪어오신 분들에게는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연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아이고 오늘 너굴파파님께서 군대 이야기부터 이제 마지막에 소령의 정체까지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야기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되고 또 나도 저런 일들을 겪은 적이 있는데 하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삼촌분께서 꼭 아이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레전드였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 군대 괴담 이야기로 이제 군대 무서운 이야기로 이렇게까지 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근데 정말 또 몰입해서 많은 시청자분들도 지금 몰입해서 들어주셨고 정말 또 이런 일들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또 무섭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던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